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스펙트럼 조종기로 6채널 헬기를 K바 자이로를 이용해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스펙트럼 조종기를 처음에 딱 구매를 해가지고 전원을 켜보면은 이 기본적으로 헬기 모드로 안돼 있고 비행기 모드로 돼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비행기 모양이 떠 있습니다. 이걸 먼저 헬기 모드로 바꿔야 됩니다. 이 메뉴 버튼을 눌러서 제일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시스템 셋업이 있습니다. 시스템 셋업에 들어가셔서 예스 해주시고요. 모델 타입에 들어가시면 헬기 모양이 있죠. 헬리콥터를 선택을 해주시고 예스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면 헬기 모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모드는 변경이 됐고요. 자, 이제 K바 자이로 상태를 보시면 지금 서버선은 전부 다 하나도 연결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K바 자이로에 전원을 넣기 위해서는 BEC 전원을 따로 하나 넣어주셔야 됩니다. 변속기를 꽂거나 아니면 BEC를, 외장 BEC가 있으면 BEC를 꽂아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기체 같은 경우는 외장 BEC가 여기에 달려있고요. 네, BEC 전원이 이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이로에 있는 RXC 단자로 BEC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BEC를 연결하실 땐 극성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자이로의 위에 쪽으로 오도록 그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RXC 포트에 마이너스가 위로 오도록 이렇게 꽂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기체에 전원을 넣으면 자이로에 점등이 됩니다. 자, 자이로에 신호가 들어오면 점등이 되면 이제 USB를 연결을 합니다. USB를 연결하고 컴퓨터 화면을 보면은 커넥티드라고 뜨면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컴퓨터 화면 안 찍어주셔도 돼요. 녹화 중입니다. 자, 컴퓨터에 일단 연결이 됐고요. 연결이 되고 나서 이제 셋업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셋업 화면으로 들어가서 자, 처음에 Continue 눌러주시고 자, 제일 처음에 어떤 수신기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수신기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자, 스펙트럼 DSMX 위성 수신기 요거를 사용을 합니다. DSMX 위성 수신기를 지금 할 거고요. 이 수신기는 위성 수신기는 자이로에 있는 RX1 단자에 꽂아 놓습니다. 위성 수신기를 두 개를 쓰신다면 RX1, RX2 둘다 꽂으시면 되고, 만약에 한 개의 위성 수신기만 사용을 한다면 반드시 RX1 단자에다가 꽂아주셔야 됩니다. 자, RX1 단자에 위성 수신기를 연결하고, 바인딩 작업을 해야 됩니다. 조종이랑 연결을 해야 되는 바인딩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위성 수신기, DSMX 위성 수신기를 지금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목록에서 스펙트럼 DSMX 세틀라이트 요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11이나 20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인드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바인드 버튼을 누르고 기체의 전원을 한번 뺐다가 다시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럼 바인딩 모드로 들어가서 위성 수신기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불빛이 나게 됩니다. 자, 지금 바인딩 모드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고요. 이제 조종기도 바인딩 모드로 전원을 켜야 됩니다. 조종기에 있는 바인딩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조종기의 전원을 켭니다. 자, 바인딩 뜨고요. 자, 바인딩 페일. 바인딩 실패하면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화면상에 바인드 버튼 눌러주시고 전원 껐다가 다시 한번 연결해 줍니다. 자, 바인딩 하실 때 바인딩이 잘안 되면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바인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거리를 띄워서 다시 바인딩을 해봅니다. 자, 바인딩이 완료가 됐습니다. 바인딩이 되고 나면 수신기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자, 이제 다음 단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인딩이 되고 나면은 요 화면상에 있는 그 창에 조종기를 움직이면은 이렇게 그래프들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자, 이러면 정상적으로 바인딩이 된 거고요.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움직이는 방향이라든가 영점이 전부 다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에일러론이라고 나와 있죠. 에일러론. 에일로론 키를 왼쪽으로 쳤을 때 에일로론 막대가 레프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치니까 라이트 방향으로 가네요. 자, 그럼 요거를 반대로 움직이도록 리버스를 해줘야 됩니다. 조종기의 메뉴에 들어가서 서버 셋업에 들어갑니다. 서버 셋업 들어가셔서 제일 처음에 트러블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해서 리버스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에일로론이라고 되어 있는 AIL 적혀 있죠. 에일로론 부분을 클릭을 해서 반대로 바꿔줍니다. 그럼
키를 왼쪽으로 치면 레프트 방향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치면 라이트 방향으로 갑니다. 자, 끝에서 끝까지 100%까지 가야 정상인데 뭐 100%나 99%나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 위로 올리면 푸시 쪽으로, 밑으로 당기면 풀 쪽으로, 이거는 맞고요. 그리고 러더 왼쪽으로 하면은 레프트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움직이네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러더를 리버트를 시켜줍니다. 그럼 왼쪽으로 하면은 레프트, 오른쪽으로 하면 라이트, 자, 맞게 움직이고요. 콜렉티브는 요 오른쪽 피치입니다. 피치 위로 올리면은 파시티브, 밑으로 내리면 네거티브 맞고요. 자, 맨 밑에 있는 스로틀도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스로틀 같이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기 악스, 자이로 게인, 뱅크 스위치, 요게 지금 99%인 상태로 계속 고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자이로 감도입니다. 자이로 감도는 지금 조종기상에서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놔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부 다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양쪽 스틱이 모두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이 모든 값이 0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1씩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씩 나오고 있는 거는 서브 트림을 이용해서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리버스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돌려보면은 서브 트림이라고 있습니다. 서브 트림. 네, 서브 트림 들어가셔서, 자, 먼저 에일로론부터 보자, 맞춰볼게요. 에일로론을 값을 0이, 화면을 보면서 0이 되게끔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마찬가지로 화면을 보면서 예, 0이 되게끔 조절을 해주시고요. 러더, 러더도 화면을 보고 0이 되게끔. 그리고 컬렉티브라고 되어 있는 건 이 피치죠. 피치도 0이 되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자, 지금 서브 트림 조정도 완료가 됐고요. 자, 다시 이제 각 그 끝에서 끝까지 100%까지 가는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엘로론을 왼쪽으로 치면은 99%까지 가네요. 오른쪽으로 치면은 마찬가지로 99%까지 가네요. 자, 이것도 100%까지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서브 트림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네, 예, 돌려서 트러블, 트러블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에일로론, 자, 왼쪽으로 제끼고 있는 상태에서, 자, 왼쪽으로 제끼고 있으면은 왼쪽 값만 조절이 되는 겁니다. 지금 99%까지 가죠. 클릭을 한번 해서 약간 값을 높여줍니다. 100%까지 가게끔. 이제 오른쪽으로, 예, 오른쪽으로도 값을 100%까지 가게끔 높여주고요. 화면을 보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끝까지 내렸을 때 100%까지 가네요. 네. 그리고 제일 위로 올렸을 때 98%, 이제 2% 모자랍니다. 네. 이것도 화면을 보면서 100%까지 가게끔, 예, 맞춰줍니다. 러더, 왼쪽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100%, 오른쪽으로 했을 때 98%. 자, 러더도 조금 모자라니까 100%까지 가게끔 맞춰주시고요. 피치, 제일 위로 올렸을 때 99%, 조금 모자라네요. 피치 조금 더 올려주시고, 제일 밑으로 내렸을 때 100% 됐습니다. 자, 스로틀도 제일 위로 올렸을 때 99%, 약간 모자라기 때문에, 예, 스로틀 값도 약간 올려줍니다. 100%. 그리고 제일 밑으로 내렸을 때 마이너스 100% 됐습니다. 자, 이제 모든 타각은 다 맞춰줬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ontinue. 이제 자이로가 달려있는 방향을, 예, 자이로가 어떤 방향으로 달려있는지를 선택을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자이로가 달려있는 방향을 보시면서 그림이랑 맞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요 그림대로 자이로가 달려있기 때문에 요 그림 그대로 놔두면 되는 겁니다. 다음. 메인 로터가 회전하는 방향입니다. 대부분은 메인 로터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시면 되고, 혹시 자기의 헬기가 반대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밑에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다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서브가, 스와시 플레이트가 이제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라는 건데, 대부분 요 HL3 방식이죠.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딱딱딱 세 개의 서버가 스와시를 잡고 있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헬기도 보면은 삼각형으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잡고 있죠. 자, 요 뒤쪽 서버가 이렇게 하나 있고 앞에 서버가 두 개 있는 방식이 HR3 방식이고, 아니면은 반대로 앞에 서버가 한 개 있고 뒤쪽에 서버가 두 개 있는 방식은 H3 방식입니다. 요 사진을 보시면서 자기가 어떤 방식이 맞는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HR3 지금 선택이 돼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은 뒤쪽에 있는 서버가 채널 1이라고 적혀있고, 그리고 왼쪽 서버가 채널 2, 오른쪽 서버가 채널 3라고 적혀있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서 채널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자, 뒤쪽 서버가 요거죠. 요게 채널 1입니다. 뒤쪽 서버가 요 서버입니다. 요 서버. 자, 이 서버가 채널 1이기 때문에 자이로에 있는 채널 1 단자에다 꼽습니다. 마이너스가 위로 올라오게 꽂아야 됩니다. 채널 1 꽂았고요. 그리고 왼쪽 서버가 채널 2라고 적혀있죠. 왼쪽 서버가 요 서버죠. 요 서버. 자, 이 서버가 선이 좌우. 적어놨습니다. 좌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왼쪽 서버를 채널 2에 꽂으시고,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서버가 채널 3가 됩니다. 자, 서버를 다 꽂으면은 꽂고 나면 이제 서버에 힘이 들어오기 때문에 스와시가 안 움직이겠죠. 자, continue. 자, 이건 collective direction이라고 해가지고 피치를, 예, 스와시가 올라갈 때 피치가 높아지느냐 아니면 스와시가 내려갈 때 피치가 높아지느냐, 그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요 스와시가 올라가면은 피치도 같이 높아지게 돼 있죠. 그래서 요 기본 값을 그대로 두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요 반대로 되는 기체들이 있습니다. 이 스와시가 밑으로 내려가야 피치가 커지는 그런 헬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헬기가 반대로 움직이는 헬기라면은 요 밑에 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위에 겁니다. 다음. 자, 이제 채널 1, 2, 3에 있는 서버가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방향을 맞춰주는 겁니다. 요 스틱을, 예, 피치 스틱을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은 이 스와시가 다 움직이죠. 기본적으로 위로 올리면은 세 개의 서버가 모두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위로 올리면 올라가야 되고 밑으로 내리면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세 개 다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자, 세 개 다 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세 개 다 리버스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 리버스는 조종기에서 거는 게 아니고 요 프로그램에서 거는 겁니다. 자, 지금 자, 먼저 뒤에 거부터 한번 리버스를 시켜볼게요. 뒤에 거 한번 눌러주시면은, 자, 뒤에 서버가 반대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옆에 서버도 전부 다 반대로 움직이게끔 바꿔줍니다. 자, 이제, 예, 내리면 내려가고 올리면 올라갑니다. 이제 정상적인 방향으로 맞게 된 겁니다. 됐고요. 다음. 자, 이제 서버 트림을 맞춰주는 겁니다. 서버 트림은 서버의 0점을 맞춰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요 측면에서 서버를 봤을 때, 요게 90도가 나와야 됩니다. 요 서버 암이 딱 서버 측면에서 봤을 때 90도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 서버 보시면은 90도가 나오고 약간 위로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요게 90도가 되게끔 맞춰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이 서버가, 자, 이게 채널 1번이었고, 채널 2번이고, 채널 3번이죠. 채널 3번 서버를 밑으로 약간 내리려면은, 채널 3번이 요겁니다. 채널 3번 화면상에. 요거를 밑으로 내리면은, 네, 반대네요. 자, 이렇게 조작을 하면은 서버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기체의 그 0점이 나오게끔 모든 서버, 3개의 서버가 전부 다 90도가 나오게끔 서버 0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기체를 보면서 이제 맞추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서버 트림을 맞춰주시고, 그리고 나서 일단 요게 수평이 되도록 맞췄으면은 그 다음에 이 세 개가 모두 수평이 되면은 얘네들도 모두 수평이 나와야 됩니다. 요 끝과 끝과 끝도 모두 수평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수평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겠죠. 일단 이 길이가 전부 다 안 맞을 거기 때문에 수평이 정확하게 안 나올 겁니다. 요거를 수평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스와시 툴이라는 게 따로 있죠. 그 기계가 있습니다. 스와시 툴. 그걸 한번 끼워서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지. 예, 스와시 툴을 꽂기 위해서 일단 헤드를 뽑아냈습니다. 예, 편집을 당했지만 일단 이 헤드를 뽑고요. 헤드를 뽑고 나서 스와시 툴을 꽂습니다. 스와시 툴을 꽂으면은 딱 꽂아놓고 측면에서 보면은 이 스와시 툴 끝에 요 부분이, 예, 그 각 스와시 끝 부분들이 전부 다 걸려야 된다는 거죠. 전부 다 세 개가 동일하게 균일하게 걸려야 됩니다. 균일하게 걸리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한쪽이 짧다, 한쪽이 이게 안 걸린다 그러면은 요 링키지를 풀어가지고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 조립 단계에서 너무 정밀하게 조립을 해놔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게 없네요. 예, 지금 정확하게 전부 다 세 개의 그 각이 전부 다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게 만약에 안 맞다면은 이 링키지 길이를 조절을 해가지고 요걸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맞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안 맞으면은, 예, 혹시 안 맞으면은 링키지를 풀어서 요거를 조절을 해가지고 길이를 맞춰서 다시 꽂아주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일단 이 스와시 각도, 예, 스와시 각도가 얼마만큼 움직이게 할 것인가, 예, 그거를 설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일 밑으로 내렸을 때 너무 많이 내려오고 있고 제일 위로 올렸을 때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요건 나중에 각도를 재면서, 예, 헤드 쪽을 나중에 이제 피치 게이지를 가지고 각도를 재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눌러보시면 이제 사이클릭 피치도 마찬가지로 각도를 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테일. 자, 테일 서버 우리 아직 꼽지도 않았죠. 테일 서버 이제 한번 꽂아볼 건데, 테일 서버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9254, 9257, 서벅스, JR8900, 그리고 그 밑에는 9251, 9256, 251, 예,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 서버가 뭔지, 뭐 어떤 이 리스트에 없을 수가 있죠. 자기 서버가 이 리스트에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테일 서버에는 전부 다 이제 주파수라는 게 있습니다. 각 테일 서버에는 주파수가 있는데, 화면상에 보시면은 마우스를 쭉 올리면 나오죠. 1520이라는 주파수가 있고 760이라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 서버가 1520인지 760인지는 서버 스펙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모르겠으면은 서버 산대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세요. 1520인지 760인지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 서버가 1520인데 760짜리를 선택을 하면 서버가 고장이 나요. 반대로 760인데 1520에 꽂아도 1520으로 세팅을 해도 서버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서버가 고장나면 러더 서버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 반드시 물어보세요. 자, 지금 T-Rex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서버가 1520짜리 서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1520, 9254, 9257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비싼 서버들, 좀 고급 서버들은 760인 애들이 있습니다. 760 주파수는 9251, 9256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1520이기 때문에 위에 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나서 서버를 꽂으셔야 됩니다. 이 선택하기 전에 미리 서버 꽂아 놓으면 벌써 서버 고장 났을 거예요. 자, 러더 서버를 러더라고 적혀 있는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위로 오게끔 꽂아줍니다. 자, 러더 서버를 꽂고 나서 러더 스틱을 한번 쳐봅니다. 러더 스틱을 쳤을 때 서버가 제대로 움직인다면은 제대로 선택이 된 거겠죠. 만약에 760, 1520 이게 안 맞으면은 움직였을 때 이놈이 서버가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지금 선택이 잘못된 겁니다. 자, 일단 중립 상태에서 이 잘 안 보이는데 중립 상태에서 스틱이 중립인 상태에서 러더 서버 암이 이 서버 암이 중간으로 와야 됩니다. 이게 중립으로 오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중립이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중립이 안 맞으면 이제 서버 암을 풀어가지고 다시 또 중립으로 맞춰야 되겠죠. 요거를 풀어서 중립으로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더 서버는 이제 중립을 맞춰놨고요. 이제 타각을 맞춰야 됩니다. 러더 서버가 움직이는 타각을 맞춰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중립 상태에서 각도가 요 정도 나오면 됩니다. 위에서 한번 찍어주세요. 예, 요 정도의 블레이드 각도가 나오면 됩니다. 이게 딱 붙는 게 아니고, 예, 요게 딱 요렇게 딱 중립으로 붙는 게 아니고 요 정도, 이 정도의 각도가 나오게끔 이 링키지 길이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이 스틱을 끝에서 끝까지 움직였을 때 스틱을 움직이면 이 뒤쪽에 테일 슬라이더가 움직이죠. 네, 움직이면 이 테일 슬라이더가 움직입니다. 움직였을 때 일단 움직이는 방향부터 보겠습니다. 스틱을 왼쪽으로 움직이면 테일 슬라이더는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된다. 지금 반대로 움직이네요.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왼쪽으로 움직이죠. 이런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반대로 움직이면은 리버스를 해줘야 되겠죠. 아까 전에 조종기상에서 하는 리버스는 이 화면상의 리시버 요 모드에서, 예, 트랜스미터 요쪽에서 전부 다 맞췄었어요. 우리가 왼쪽으로 하면은 러더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하면은 러더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요거는 지금 맞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리버스는 조종기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조종기에서 리버스를 하는 게 아니고 화면상에서, 예, 프로그램상에서 요거를 리버스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리버스가 됐죠. 이제 러더 스틱을 왼쪽으로 치면 슬라이더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예, 스틱을 오른쪽으로 치면 슬라이더가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각 얼마나 많이 움직일 것인가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왼쪽으로 움직일 때 끝에 자꾸 닿이죠. 이 끝에 닿이면 안 됩니다. 끝에 안 닿일 때까지 이 각도를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너무 줄인다면 너무 조금밖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기체를 보면서 끝에 닿이기 직전까지 놔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으로도 기체를 보면서 끝에 닿이기 직전까지 블레이드가 되네요. 끝에 닿이기 직전까지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안 닿을 만큼 딱 설정이 됐으면 다음 버튼을 눌러서 넘어갑니다. 자, 거버너 1, 2 설정하는 건데 기체에 거버너를 사용을 한다면 거버너를 켜시면 되는데, 예, 전동 헬기 같은 경우는 거버너를 잘 안 쓰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기본적인 설정은 완료가 된 거고요. 이제 컬렉티브 피치하고 사이클릭 피치, 이 피치 각도를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피치 각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피치 게이지라는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헤드를 또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또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헤드 쪽 조립을 완료를 했고 메인 블레이드로 이제 꽂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피치 게이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피치 측정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치 게이지를 쓰시려면은 피치 게이지, 전자식 피치 게이지가 요새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전자식 피치 게이지를 저도 사용을 하는데,
뭐 어떤 거를 사용하셔도 다 똑같습니다. 온오프 스위치로 일단 전원을 켜시고요. 전원을 켜고 이 피치 게이지라는 게 수평 상태에서 0도가 나오고 요게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면은 각도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평 상태에서 0도가 나오게끔 먼저 맞춰줘야 되겠죠. 수평 상태에서 0도가 나오게끔 제로를 한번 눌러서 요게 0이 나오게끔 이렇게 일단 한번 맞춰줍니다. 일단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자, 이 상태에서 피치 게이지를 메인 블레이드에 꽂아놓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기체에 전원을 넣고요. 자, 아까 전에 컬렉티브 피치 요 부분을 지금 할 차례입니다. 네. 자, 컬렉티브 피치 요 부분을 할 차례입니다. 자, 지금 이 스틱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블레이드가 움직이면서 피치가 막 변하게 되겠죠. 일단 네. 예, 중립 스틱이 중간에 있는 상태에서 0도가 나와야 됩니다. 요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0도가 나오게끔 맞춰주셔야 되는 건데, 자,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9도가 나오죠. 마이너스 9도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0도로 맞추셔야 됩니다. 0도로 맞추려면은 피치를 위로 올려야 되겠죠. 자, 피치를 올리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DFC 방식 같은 경우는 요 DFC 링케이지를 늘려주면은, 풀어서 늘려주면은 기본적으로 피치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지금 마이너스 9도, 9도라는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9도를 늘리려면은 이 DFC 링케이지를 링케이지가 완전히 뽑힐 때까지 이걸 돌려도 9도가 안 늘어나요. 자, 그래서 이 스와시 자체의 길이를 요 링케이지 3개를 전부 다 조절을 해가지고 스와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약간 올라오게끔 그렇게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되게 귀찮은 작업이죠. 풀어서, 자, 지금 아까 전에 스와시 수평을 다 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스와시 링키지 세 개를 전부 다 똑같이 돌려주셔야 됩니다. 한 다섯 바퀴 정도 풀어보겠습니다. 충전기에 자, 링케이지 조절했으면 다시 전원 넣어 보겠습니다. 예, 그거랑 이제 배터리랑 이렇게 하셨다고요. 네네. 자, 지금 콜렉티브 쪽에 가 있어야 여기 측정이 됩니다. 이 피치를 측정하실 때는 항상 메인 블레이드가 헬기랑 요 수직 상태에 있게끔, 예, 수직 상태에 있게끔 놓고 피치를 측정을 하셔야 돼요. 자, 아까 마이너스 9도 나왔는데 지금 마이너스 5도 정도 나오고 있네요. 이걸 더 풀어야 되는데 지금 링키지를 더 풀 만큼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 화면상에서 요 스와시 센터 맞추는 부분이 있었죠. 예, 트림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좀 올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전반적으로 올리려면은 스와시 쪽에 들어가셔서 콜렉티브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각도를 보시면서 예, 0도에 최대한 근접하게끔 맞추시면 됩니다. 자, 거의 근접하죠. 0점 에서 한 칸만 올리면 또 0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요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일단 중립에서 0도가 나오는 상태죠. 요 상태에서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피치 스틱을 제일 위로 올렸을 때 12도 정도 나오면 됩니다. 근데 지금 20도가 넘게 나오죠. 너무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요 화면상에 있는 요 값을 조금 줄여줍니다. 12도 정도가 나오게끔 쭉 줄여줍니다. 자기가 3D를 좀 격하게 하겠다 그럼 한 15도 정도 나오게끔 해주셔도 돼요. 자, 지금 15도 예, 이렇게 나오게끔 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 조금 모자라네요. 그럼 조금 더 주겠습니다. 자, 지금 14.6도 위로 올렸을 때 16도 정도 나오고 중립에서 0도. 자, 일단 세팅이 됐고요. 자, 여기 피치 세팅입니다. 콜렉티브 피치 세팅은 됐고 이제 사이클릭 피치 세팅해 보겠습니다. 사이클릭 피치. 사이클릭 피치를 재실 때는, 아까 콜렉티브 피치를 잴 때는 기체랑 이렇게 수직으로 놓고 쟀었는데 사이클릭 피치를 잴 때는 기체와 메인 블레이드 방향을 일직선으로 놓고, 자, 이렇게 일직선으로 놓고 이제 피치를 잴 겁니다. 자, K5에서 피치를 잴 때는, 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매서 버튼을 일단 누릅니다. 매서 버튼을 눌러서 8도가 나오게끔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 11도가 나오니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활도가 나올 때까지 조금 줄여줍니다. 이거는 자기가 좀더 많이 나오게 하겠다, 좀덜 나오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8도로 맞춰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8도 맞췄죠? 자, 맞췄으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이클릭 피치 또 완료가 된 겁니다.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기체 쪽 세팅, 자이로 쪽 세팅은 전부 다 완료가 된 거고요. 자, 세팅 완료됐으면 자이로가 제대로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치 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네, 자이로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 되고요. 위아래, 위아래 움직이죠. 그리고 이 스틱을 왼쪽, 예, 오른쪽, 수화시가 왼쪽, 오른쪽 맞게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뒤로 당기면 피치가 뒤로, 예, 앞으로 밀면 앞으로. 자, 수화식 이렇게 맞게 움직이는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러더 스틱은 키를 왼쪽으로 칠때 슬라이더가 오른쪽으로, 예, 오른쪽으로 치면 왼쪽, 왼쪽으로 치면 오른쪽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이로라는 것들이 삼축 자이로 같은 경우는 스틱을 쳤다가 놓을 때 바로 안 돌아옵니다. 조금 천천히 돌아와요. 조금 속도가 약간 느리죠. 그게 정상이고요. 특히 러더 같은 경우는 쳤다가 놓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정상입니다. 중간으로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쳤다가 놓으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일 쪽 자이로가 제대로 움직이는지 보시려면은 이 테일 쪽 자이로가 정확한 방향으로 먹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기체를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보시면 돼요. 왼쪽, 오른쪽으로. 자, 기체의 머리 방향을 슬라이더가 따라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체를 제가 지금 요렇게 움직인다면은 기체의 머리가 왼쪽으로 가게끔 움직이는 거죠. 테일 슬라이더도 왼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기체의 머리를 왼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하면은 테일 슬라이더가 왼쪽으로 가죠, 지금. 반대로 기체의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돌려보면 슬라이더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이러면 정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와시 자이로가 제 정상적으로 먹는지 보시려면은 스와시가 자꾸 수평을 잡으려고 하는지 보시면 돼요. 수평을 잡는지, 자, 수평을 잡죠. 좌우로 할 때도 수평을 잡고, 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스틱을 움직일 때도 맞는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자, 됐습니다. 이제 세팅은, 자이로 세팅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부터는 또 조종기 세팅이 들어가야 됩니다. 조종기 세팅은 뭘 해야 되냐면은 이 기본적으로 노멀 상태에서의 비행, 그리고 아이들 상태에서의 비행, 그러니까 플라이트 그 3D 모드죠. 3D 모드에서의 비행, 그리고 홀드 상태에서의 값, 요세 가지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제일 먼저 현재 스로틀 커브를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자, 여기 노멀이라고 적혀 있죠. 노멀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노멀 모드고요. 자, 조종기 오른쪽에 있는 G 스위치를 제껴보면은 하나, 1단계를 제키면 Flight Mode 1, 그리고 한번더 제키면은 Flight Mode 2 이렇게 나옵니다. 또 각각에 대해서 설정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홀드를 찾아봅시다. 홀드는 설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예, 홀드는 다른 스위치를 올려도 지금 홀드가 뜨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홀드 설정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시스템 셋업에 들어갑니다. 시스템 셋업에 들어가셔가지고 F 모드 셋업이라고 있습니다. Flight 모드 셋업입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 스위치 1, 스위치 G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3D 모드, Flight 모드를 바꾸는 스위치가 뭘로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스위치 G로 되어 있으니까 요 G 스위치를 움직이면 아까 Flight 모드 1, Flight 모드 2로 바뀌는 거였고요. 그리고 홀드 스위치가 Inhibit 되어 있습니다. Inhibit는 사용 안 함입니다. 홀드 스위치가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 홀드 스위치를 써야 되기 때문에 A 스위치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Inhibit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해서 스위치 A로, 예,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A 스위치를 치면은 밑에 모드가 홀드라고 바뀌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G 스위치를 치면은 모드 1, 모드 2. 자,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일단 스위치 할당은 됐기 때문에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메인 스크린. 자, 이제 스로틀 커브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스로틀 커브에 들어가면은, 자, 아까 전에는 제가 안전 때문에 노멀 모드에서의 스로틀을 전부 다 0000으로 잡아놨어요. 자, 노멀 모드에서의 스로틀 커브는 0, 25, 50, 75, 그리고 마지막에 100. 자, 스로틀 커브를 이렇게 잡으면 스로틀을 제일 밑으로 내렸을 때는 0%, 그러니까 모터가 안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요 정도 올리면 25%, 요만큼 올리면 50%, 요만큼 올리면 75%, 요만큼 올리면 100%로 모터가 돌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딱 일직선으로 1:1의 비율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요게 방금 노멀 모드였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1입니다. 요 1이라고 적혀있는 게 아이들 1입니다. 아이들 1에서는 자, 스로틀을 제일 밑으로 내렸을 때, 요 1번이 스로틀을 제일 밑으로 내렸을 때 가십니다. 스로틀을 제일 밑으로 내렸을 때도 풀로 돌아야 됩니다. 3D 모드이기 때문에 이걸 스로틀을 내린다고 해가지고 모터가 꺼져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100%. 그리고 2번이 요 정도죠. 요 정도로 했을 때 75%. 예, 그리고 3번이 중립입니다. 중립에서 50%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4번이 4번이 요 정도죠. 75%. 그리고 5번이 끝까지 올렸을 때 100%. 자,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 1 모드에서는, 자, 스틱이 여기 있을 때 모터가 풀로 돌았다가, 스틱이 중립으로 오면은 모터가 50% 정도 돕니다. 그리고 중립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모터가 더 빨리 돌다가, 제일 밑으로 내려오면은 다시 모터가 끝까지 풀로 돌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아이들 1 상태고요. 이제 아이들 2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아이들 2에 들어가셔서 마찬가지로 제일 위로 올렸을 때 100%, 그리고 2에서는 2번에서는 90% 정도 잡을게요. 그리고 3번에서 80 정도 잡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서 다시 90, 그리고 5번에서 100. 자, 이렇게 하면 제일 위에서 풀로 돌고 중립으로 낮췄을 때도 80%의 힘으로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밑으로 내렸을 때 다시 풀로 도는 겁니다. 자, 이거는 모터, 자기 모터 사양, 그리고 뭐 RPM 이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 스로틀 커버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일단 처음에 한 대충 요 정도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비행을 하면서, 아, 내가 RPM을 조금 더 높여도 되겠구나, 아니면 부하가 너무 많이 잡혀서 RPM을 좀 낮춰야 되겠구나, 보면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홀드. 자, 홀드 상태에서는 모든 스로틀 값이 전부 다 0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홀드는 안전 스위치이기 때문에 홀드를 치면은 모든 값이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이 스로틀이 어디에 있어도 모터가 안 돌아가는 모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홀드 모드죠. 이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피치 커브 가보겠습니다. 피치 커브는 마찬가지로 요 스틱을 움직였을 때 피치가, 예, 그 메인 블레이드의 각도가 얼마만큼 움직이게 할 것인가, 그거를 설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노멀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노멀, 아이들 1, 아이들 2, 홀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 1, 아이들 2, 홀드는 요 값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0, 25, 50, 75, 100 요 값을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단 노멀 모드만 좀 바꿔줍니다. 노멀 모드에서는 제일 밑으로 내렸을 때 35에서 40 정도, 35 정도 줄게요. 자, 요 그래프를 보시면서 약간 좀 스무스하게 움직이면서 값이 좀 바뀌게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이 값은 절대적인 값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 노멀 모드에서는 이 3D 모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로틀을 내리면은 모터가 꺼지는 거죠. 스로틀을 올리면은 RPM이 점점 빨라지는 거고요. 그런 모드고, 이 피치가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피치가 50이면은 50%면은 중립에서 각도가 0도가 나옵니다. 근데 노멀 모드에서는 대충 대부분의 경우에 중립에서 한 각도가 4도 정도 나오게끔 잡아줘요. 그렇게 해야 이제 중립 상태에서 기체가 공중으로 뜰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58%, 60% 그 정도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대충 그래프가 요런 정도의 모양이 나오게끔, 약간 요런 모양이 나오게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치 커브는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이로 설정. 자이로 설정에 빠졌네요. 자이로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니비트가 되어 있는데, 자이로 설정을 켜주겠습니다. 온 해가지고 켜주시고, 자, 채널이 기어라고 되어 있죠. 요 5번 채널에 자이로 값이 0이라고 되어 있는데 값을 한 40 정도 주겠습니다. 예, 40 정도 주고, 요거는 날리면서 값을 가감을 하시면 됩니다. 날려보면서 만약에 꼬리가 좌우로 탕탕탕탕 친다, 그러면 헌팅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값을 조금 낮춰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꼬리가 좌우로 그냥 살랑살랑 한다, 그럼 꼬리가 잘 안 잡히는 거기 때문에 감도를 조금 더 높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른 거는 세팅을 할 게 없고요. 지금 자이로 감도를 여기서 설정을 했지만, 이 K바 자이로에서 지금 자이로 감도가 안 먹습니다. 왜냐면은 감도가 먹게끔 또 K바 자이로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자이로에 보면은 지금 악스 채널 요게 자이로인데 여기 액티브 뱅크 셀렉션 해가지고 뱅크 0이 돼 있죠. 요거를 악스에서 자이로 게인으로 가는 요거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방금 전에 이 조준기에서 설정한 자이로 감도가 요쪽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먹게 돼 있습니다. 요거 반드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메인 화면에 보시면은 자이로 게인하고 어빌리티하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돼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자이로 게인을 자기 기체의 급수에 맞는 걸로 조금 그 골라주세요. 지금 이 기체는 TRX450이기 때문에 약간 낮춰서, 예, TRX450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좀 더 작은 기체면 이걸 좀 더 낮춰주시면 되겠죠. 좀 더 높은 기체면 좀 더 높여주시면 될 거고요. 자, 스타일하고 어빌리티하고 이것도 기체를 날리면서 만약에 기체가 너무 탕탕 튄다 그러면은 어빌리티를 조금 더 낮춰주시면 되고요. 기체가 너무 좀 느린 것 같다 그러면 어빌리티를 조금 더 높여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그냥 기본값으로 두시면 되고요. 스타일 이것도 좀 기체가 너무 좀 덜 움직이는 것 같다 요거면 이러면은 좀 값을 높여주시면 되고, 기체가 너무 많이 움직인다 싶으면은 조금 값을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이제 비행 테스트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